일본의 바람. 청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정부가 전해드리고 있는 방송 일본의 바람입니다. 저희 방송은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과 북조선 관련 뉴스 그리고 일본의 현재 모습과 일본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안도 남아있습니다.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가운데 5명은 돌아왔지만 그 밖에 많은 피해자들은 생사 여부조차 모르는 채 아직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 측에 모든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즉각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북조선은 이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납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해 국교 정상화를 실현시킬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본의 바람 뉴스입니다. 5월 25일 시마네현 마츠에시에서 북조선에 보내는 라디오 방송 고향의 바람과 시오카제의 공동 공개 녹화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공동 공개 녹화에서는 마루야마 타츠야 시마네현 지사와 우에사다 아키히토 마츠에시 시장의 납치 피해자 등을 격려하는 비디오 메시지가 상영되었습니다. 또 등단한 납치 피해자 마츠모토 쿄코 씨의 오빠인 마츠모토 하지메 씨 그리고 북조선에 의한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른바 특정 실종자인 와다 유스케 씨의 삼촌 하야시 켄 씨가 납치 피해자 등에 관한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공동 공개 녹화 후반부에는 납치 피해자 등의 구출을 바라는 라이브 콘서트가 열려 현지 마츠에시에서는 마츠에시 중고 합동 합창단 및 마츠에 브라바 소년 소녀 합창단과 퓨어 블루베리가 출연해 노래를 선보였으며 가수 야마토 씨와 사야 씨가 출연해 저마다의 마음을 담은 곡을 선보였습니다. 또 시마네현 마스다 씨의 전통예술인 이와미 카구라도 출연해 녹화장은 크게 분위기가 고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납치 피해자 모두가 하루라도 빨리 귀국할 수 있기를 바라며 출연자와 방문객 전원이 고향을 합창했습니다. 오늘은 공동 공개 녹화에 담긴 메시지 중에서 특정 실종자인 와다 유스케 씨의 삼촌인 하야시 켄 씨의 메시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특정 실종자 와다 유스케의 삼촌 하야시 켄입니다. 사실은 이 자리에 와다 유스케의 어머니 와다 토모코 씨가 여러분께 메시지를 보내려 했으나 5년 전에 병으로 끝내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 토모코는 항상 아들 유스케에 대해서만 말씀하셨는데 끝내 만나지 못한 채 운명을 달리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나의 마음을 이어가야겠다는 마음에 제가 나서게 되었습니다. 조카 유스케가 없어진 지 22년이 됩니다. 유스케는 그 당시 25살이었고 2002년 5월 7일이었습니다. 같은 해에 5개월 후인 10월에 마침 코이즈미 총리가 납치 피해자 5분을
북조선에서 일본으로 귀국시켰습니다. 유스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닐 때 결석 한 번 없이 개근상만 받았던 아이입니다. 고등학교는 현지의 공업 고등학교를 다녔고 자동차 부의 반장으로 서일본 대회에서 우승을 했었습니다. 졸업한 뒤에는 자동차 관련인 미쯔비시 자동차의 오카자키의 전문학교에 공부하기 시작해 시마네 현 하마다의 자동차 회사에 취직했습니다만 역시 3년 후쯤에는 도시로 나가서 일하고 싶다고 해서 어머니가 가까운 히로시마라면 괜찮을 것 같다고 허락을 해서 히로시마 쪽으로 옮겼습니다. 처음에는 장거리 운전기사를 했습니다만 역시 자신이 가장 희망하고 있었던 자동차 관련 회사를 스스로 찾아내서 알루미늄 호일 제조 판매 회사에 입사해 3개월간의 연수 기간을 끝냈는데 5월 7일에 회사로부터 갑자기 무단 결근이라는 연락을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5월 7일 그전에는 황금 휴가로 집에 돌아와 있었는데 연휴에는 친구의 결혼식에도 가고 친구들과 숯불고기 파티 등을 하면서 매우 즐겁게 지내고 히로시마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5월 7일은 정식으로 채용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갑자기 무단 결근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납치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믿지 않았습니다만 조카 유스케가 자동차에서 절대 떠나지 않을 아이인데 운전면허증도 갱신하지 않았고 그리고 애지중지했던 차도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방송사 TBS가 전국적으로 방송했던 만남의 장이라고 할까요? 그 방송에서 다루어 주셨습니다만 전혀 반응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납치당한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이제 조카 유스케에게 직접 호소하겠습니다. 와다 유스케, 어머니의 남동생인 켄 삼촌이다. 너의 여동생 토시코는 남편과 세 명의 자식과 함께 열심히 살고 있는데 큰딸이 벌써 대학생이란다. 그리고 너의 여동생 쇼코는 6년 전 서일본에 내렸던 호우로 집이 떠내려가 버려 매우 불편한 생활을 했었는데 2년 전에 같은 장소에 작은 집을 지었다. 너희 집은 그대로 있단다. 기다리고 있으마. 이상 일본의 바람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일본에 살고 있는 북조선 출신인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를 보내드립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북조선에서는 당국이 정한 미국 달러화 환율 규정은 한 달러에 북조선 돈 1,895원이지만 개인 환전은 14,000원으로 되어 있어 개인 환전 거래에 대해 통제와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는 북조선 관련 매체의 뉴스를 보았습니다. 오늘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에서는 새로 발행된 일본의 화폐와 만엔권에 기재되어 있는 시부사와 에이치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작년 10월 일본 문화 소개 코너에서 2024년에 발행될 새로운 지폐에 대해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일본 은행은 7월 3일부터 디자인을 바꾼 만엔, 5천엔, 천엔 세 종류의 새로운 지폐 발행을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지폐는
세계 최초로 3D 홀로그램 기술이 도입되어 초상이 3차원으로 보이고 회전을 하며 초상화 이외의 도안도 보는 각도에 의해 변화하는 고도의 기술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새로운 지폐에 사용된 위조 방지 기술은 150년 이상의 경험에 의한 세계에서도 가장 레벨이 높고 가장 위조하기 어려운 지폐로서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한편 현재의 일본에는 지폐 등 현금 이외에 컴퓨터나 지능형 손전화기, 카드 등으로 주고받고 하는 전자화폐가 유통해 과거처럼 현금으로 주고받고 하는 것이 적어졌기 때문에 저는 새로운 지폐를 사용할 기회가 아직 많지 않지만 새로운 지폐를 보면 그 첨단 기술을 볼 수 있어 기분이 설레기도 합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새로 발행된 만원권에는 일본인이 가장 존경하는 위인 중에 한 명인 사업가 시부사와 에이치 초상이 있습니다. 정치인이 아닌 사업가인 시부사와 에이치가 지폐의 초상화가 되고 있다는 것에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은 이상한 생각을 가질지도 모릅니다만 저는 2021년 일본의 공영 텔레비전 NHK가 방영한 시부사와 에이치의 일생을 다룬 역사 드라마 청천을 찔러라를 보고 일본의 근대화에 큰 업적을 남긴 그가 일본에서 지금까지 존경받고 있는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시부사와 에이치는 에도 시대 후기인 1840년 농가에서 태어나 일본이 근대화를 이룬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에 걸쳐 활약한 사업가로 평생 동안의 은행과 전력, 철도, 해운, 중공업, 인쇄, 제사, 제당, 호텔, 맥주 등 약 500개에 이르는 기업의 설립이나 육성에 관여해 근대 일본 경제의 아버지 혹은 일본 자본주의의 아버지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이번에 새로 발행된 일본의 화폐 만원권에 기재된 시부사와 에이치에 대하여 한국의 주요 신문은 그의 직계 후손들을 인터뷰하고 시부사와의 사상과 일본의 근대화에 기여한 업적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였습니다. 한국에서도 시부사와에 대해서는 여러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한편으로 일본의 발전 경험을 토대로 조선반도에서 은행과 철도, 도로 등의 산업 인프라의 구축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였다고 알려지고 있는 시부사와 에이치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시부사와는 기업의 목적이 리운이 추구에 있다고 해도 그 근저에는 도덕이 필요하고 공익을 제일로 생각해야 한다고 하는 도덕경제 합일서를 주장했습니다. 시부사와는 혼자 큰 돈을 버는 것은 그다지 의미가 없고 다 같이 성공하면 나라도 부국해진다는 원칙에 따라 수많은 기업을 설립해도 결코 그 경영자를 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설립에 관여하면서도 경영은 언제나 적임자에게 맡겼다고 합니다. 또한 시부사와 에이치는 기업가로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사회 공헌에도 열정적이었다고 합니다. 대학 등 수많은 교육기관의 설립과 빈곤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고 의료를 받을 수 있는 복지시설의 지원에도 힘을 썼다고 합니다. 그 외에는 암연구소의 설립에도 노력했습니다.
지부사와 에이치는 평생 자신의 부를 모으는 데엔 관심이 없었고 오로지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다른 회사와 사람들을 손수 도왔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 많은 기업과 부자들이 탄생했지만 본인은 부자가 되는 것에 관심이 없고 특정한 일부 사람들이 부를 모으는 것을 싫어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기사를 읽고 감동을 받았습니다만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들도 시부사와 AH의 일생을 알고 놀람과 함께 감동을 받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이번에 일본의 지폐는 새로운 디자인으로 발행되게 되었습니다만 일본에는 새로운 지폐가 발행된 후에도 지금까지 발행된 구지폐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지폐를 신지폐로 교환할 때에도 1대1의 비율로 교환할 수 있으며 교환할 수 있는 금액의 제한도 없습니다. 때문에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들 속에 혹시 일본엔을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 일본엔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닐까 하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에서는 새로 발행된 일본의 화폐와 만엔권에 기재되어 있는 시부사와 에이치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일본 문화 소개 코너를 청취하고 계시는 북조선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상 일본 문화 소개 코너였습니다. 다음은 뉴스 해설입니다. 납치 문제와 북조선에 관한 뉴스를 일본의 북조선 연구의 1인자로 알려진 도쿄국제대학 이즈미 하지메 교수의 해설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7월 21일 날에 동경에서 개최된 한국외 전문가들과 하는 소규모의 좀 라운드테이블 이른바 원탁회의라고 할까 이런 것을 좀 저도 이런 것에 대해 참가를 했었습니다. 한국 쪽에서는 거기서 먼저 제기됐던 것은 역시 11월 5일 날에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탄생할 때 이런 그 경우에 신 정권의 조선반도 전쟁을 한 것은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좀 우리는 했었습니다. 역시 이 시기적으로 보아도 이 11일 날이라는 것은 미국에서 공화당 그 대회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정식으로 지명을 받고 7월 18일 날에는 그 지명 수락연설에서 역시 이 북조선에 대한 큰 관심이라는 것은 보여졌다라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한국 쪽에서는 이런 제기가 나왔다고 저는 느꼈습니다만은 혹시 그 지명 수용 수락 지명 수락 연설에서는 트럼프 후보는 김정은 그 전 비서에 대해 나는 너무나 좀 사이가 좋다고 막 그렇기 때문에 북조선의 미사일 발사한 것도 저주를 좀 했었다 막 그런 그 말을 하고 핵무기든 많이 갖고 있는 사람 많이 갖고 있는 지도자
와 좋은 그런 관계, 좀 좋은 사이를 좀 만드는 것은 좋은 것이다. 그런 이야기도 트럼프 씨는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트럼프 씨의 발언을 좀 보아도 한국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것은 역시 다시 트럼프 정권이 생기면은 김정은 씨와 하는 그런 스냅회담 다시 진행할 것이다. 그리고 김정은 씨도 이런 스냅회담을 받아들일 것이다고. 그렇기 때문에 조미 사이에, 미조 사이에 좀 본격적으로 협상도 진행되고 조미 사이에 좀 관계 개선한 것은 진행될 가능성이 있겠다고 한국 쪽에서는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남북 관계는 이런 그 좋은 영향이 별로 미치지 않을 것이고 북조선이 별로 적극적으로 남북 관계에는 나오지 않을 것이고 남북 관계는 기본적으로 전제 상태가 계속할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북조선이 올해 돌아서 동의를 한 것은 좀 명백하게 포기하고 한국을 좀 추적을 하고 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남북관계를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남북 간의 군사적 그런 긴장이 고조할까라고 생각할 때는 그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한국 쪽에서는 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남북 간의 군사 긴장이 고조되면 역시 미조 관계에 그게 나쁜 영향이 미치고 미조 관계도 좀 전진하지 않게 될 것 같기 때문에 아마 북조선 쪽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그런 식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전문가들이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생기면은 다시 한번 그 북조선과 그 거래를 좀 축구할 거라고 그런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만약에 북조선이 ICBM 대륙간 단도미사일이라는 것은 좀 개발을 좀 그만두고 미사일 발사 그런 ICBM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완전한 그 모라토리엄이라는 것 약속을 할 그런 경우에는 미국 쪽에서는 미한 군사 연습이라는 것은 축소하는 방법 또 일본 미국 한국 삼국 사이에서 하는 군사 연습도 축소할 그런 딜이라고 할까 고래가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다면은 이건 그런 거라면은 한국에 좀 부족하다. 역시 한국에 대해서는 단거리 단도미사일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서 제한 좀 시킬 수 있는가? 현명히 전체적으로 좀 포기시키도록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가 그런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미한 군사 연습이라는 것은 축소를 하려고 한다고 미국 쪽에서 제기할 때는 그것은 한국의 안전 보장에 좀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좀 역시 또 다른 문제가 생길 것인데 이런 것은 한국 내에 있는 독자적인 그런 핵무장 논이라고 할까 핵무장 하고 싶은 이런 이야기를 좀 자극을 하고 이런 그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무장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많아질 가능성이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렇지만 물론 트럼프 정권이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반대할 것이고 한국 쪽에서 나오는 그런 핵무장 노에 대해서도 너무 부정적으로 말할 것 같다고 그렇게 한국 전문가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시대에 비해서 트럼프 시대가 좀 시작하면은 이른바 미한 관계라는 것은 좀 어려워질 가능성이 많다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역시 윤석열 정권화에서 좋아졌던 우리 이러한 관계를 좀 뒤절어서 트럼프 정권에 대해 우리 이러한 양극이 협조해가지고 여러 면에서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정권에 대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 쪽에서는 그 바이든 시대에 좀 생겼던 이름이 한 삼국 협조의 좀 어떤 구도라고 할까, 메커니즘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좀 보다 좀 강한 곳으로 강화를 좀 시키고 그런 필요성이 더 많다고 이런 그 간증하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즈미 교수의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이 방송 일본의 바람은 북조선에 의해 납치되어 지금도 여전히 북조선에 억류되어 있는 일본인들에 대해 알리고 일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일본 정부가 제공하는 방송입니다. 납치 문제 해결은 일본 정부에게 있어 한시라도 빨리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입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피해자분들의 안전을 확보해 한시라도 빨리 돌아오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다음 12명을 북조선에 납치당한 채 지금도 여전히 억류되어 있는 납치 피해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후메 유타카 씨, 요코타 메구미 씨, 마츠모토 교코 씨, 타나카 미노루 씨, 타구치 야에코 씨, 이치카와 슈이치 씨, 마스모토 루미코 씨, 소가 미요시 씨, 이시오카 토오루 씨, 마츠키 카오루 씨, 하라 타다 아키 씨, 아리모토 케이코 씨. 그리고 이 밖에도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인식하에 일본 국내외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된 조사 및 수사를 강력히 추진하는 등 진상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대해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하루빨리 돌려보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납치 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떤 정보든 좋으니 저희 쪽으로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도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일본 정부는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여러분들의 협조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헤어질 시간이 다 된 것 같네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